아버님의 그저 깊은 마음은 네. 이럴까 봐 그런 거예요. 저도 김여동 씨 녹화할 때 말을 좀 적게 하게 하는 게 네. 실수할까 봐. 또 실수해가지고 사람들은 용어도 용어도 못 그 말을 아, 말을 막잖아. 네. 실수할까 봐. 먹을까봐. 가끔씩 제가 이렇게 녹화 마시고 차를 타고 가면 저 뒤에서 이경규 씨가 두리번거리고 계세요. 네네. 내 차가 어디 갔나. 네.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방송을 그래요. 통해서 부모님께 영상편지, 아버지께 영상편지 그래요, 아버님께. 네, 이렇게 안 하시면은 평생 마음에 있는 얘기 못 그래요. 하실 거잖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네. 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아버지한테 화도 많이 내고 또 제 마음 속에 없는 그런 표현을 아버지 건강 때문에 과장해서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워낙 힘들게 사셨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저희 네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애쓰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성장을 하면 아버지와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사시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많이 화가 나서 아버지가 한 10년은 더 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자라면서 엄마하고만 가깝게 지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도 돌아가시 전에 제가 느끼고 싶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예, 제가 다른 형제들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믿고 아버지 제발 그러니까 다른 꿈도 아직 하실 일도 많이 남으셨지만 예, 건강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뭐 우리 아들들이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지 사실 그 아빠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들 깊어요. 네. 저도 뭐 저희 아버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상에서 못 일어나신 지 한 20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전 두 얘기 들으면서. 네네. 자,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칠진팔기 오뚜기 정신으로 네. 아나운서 시험 7번 만에 합격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시간상으로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야. 예, 5년 정도. 그러면 그 공중파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좀 일을 좀 했습니까? 스포츠 전문 채널이 그때 유일하게 네네네.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한국 스포츠 TV라고. 네네네.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네. 한 3년 동안 스포츠 네. 경기, 천 경기를 중계방송 했다면서요? 그 제가, 하려고 해서 그만큼 한 게 아니고 네네.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제 망했죠. 근데 네. 그래서 한 250명이 같이 일을 하다가 한 40몇 명이 남았어요. 그 아나운서도 한 15명 있다가
한 4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이 되고 있어야 누군가가 사간다. 그러니까 아 새벽에